토트넘 첼시전 경기를 두고 뒤끝 장렬인가요? 겨우 프리미어 1라운드인데요. 손흥민이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주말 토트넘과 경기할 울버햄튼 감독의 손흥민 무대포 대처법과 첼시전 손흥민의 경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영국 축구 레전드 앙리의 분석 훅 들어갑니다. 첼시전 경기를 두고 손흥민 선수가 어처구니없게 상당한 모욕을 당했는데요. 토트넘 공격수 출신 대런 벤트는 방송에서 첼시전 경기에서 골이 들어갔을 때 손흥민 얼굴을 봐야 했다. 케인이 노마크였는데 손흥민은 쳐다보지 않았다. 토트넘의 이번째 골이 터졌을 때 손흥민 표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득점 왕 2연패에 눈이 멀었다. 그래미 소네트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은 첼시전 손흥민의 수비를 지적했는데요. 손흥민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손은 골대로 달려드는 선수를 마크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손은 슈팅을 한 선수와 바로 앞에 있었다. 아무리 공격수라도 수비에 가담해야 한다. 그는 수비 의지가 없어 보였다. 라며 쿨링 발리의 선제골이 손흥민의 느슨한 수비 때문이었다고 개거시기 소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가 시작되었다 주장도 했습니다. 에이징 커브는 사람의 능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곡선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손흥민 이제 늙어간다 개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인 앙리는 비판자들에게 쌍욕을 박았습니다. 앙리는 손흥민 비판에 대해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 리그다. 하지만 영국 축구 문화는 후진적이다. 특히 손흥민이 환상적인 경기와 골을 넣은 날이면 월클 손흥민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손흥민이 경기가 부진하면 미친 듯 손흥민을 비판하면서 난리를 친다. 현재 2라운드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지금 상태는 작년 득점 왕 선수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득점 왕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감도 클 수 있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손흥민은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득점 왕이라는 것이다. 며칠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월클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미친 듯 흥분할 것이다. 또 토트넘과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골키퍼로 활약했던 폴 로빈슨이 손흥민을 질책한 리버풀 레전드의 의견에 반박했는데요. 폴 로빈슨은 17일 영국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쿨링 발리의 토트넘전 선제골 상황에 대해 수비적으로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잘못했다. 토트넘은 매번 코너킥 상황에서 지역방어를 했고 거대한 공간을 허용했다. 실점 상황에서 모든 선수들이 니어포스트 쪽에 집중했다. 토트넘은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 지역방어를 했다. 라고 지적하며 쿨리발리는 영리했고 그는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침투해 슈팅을 때렸다. 특히 손흥민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손흥민은 쿨링발리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 상황에서 손흥민 개인을 비난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웃긴 게 패배한 것도 아니고 반칙왕 제임스의 더러운 행동으로 무실점인데 이렇게 손이를 공격하는 것 보면 영국의 인종차별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번 주말 손이 황희찬 대결 정말 기대됩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 경기가 이번 토요일 있는데요. 울버햄튼 현재 황희찬이 몸을 담고 있는 클럽인데요. 올 시즌 황희찬은 두 경기 연속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위협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울버햄튼이 두 경기에서 유일하게 기록한 한 골도 황희찬이 만들었습니다. 작년 EPL 순위는 10위이고요. 현재 순위는 14위. 토트넘은 현재 3위입니다. 울버햄튼 감독 브루노 라즈는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지던 중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솔직히 우리 팀으로 손흥민을 막는 것은 어렵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 최고를 논할 수 있는 수비수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선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 골을 주면 두 골을 넣으면 된다. 우린 공격적인 축구로 손흥민에 대한 돌파구를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월클 손흥민이 감독들에게는 힘겨운 상대가 틀림없나 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생맥주 한잔하면서 경기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듯 합니다. 울버햄튼 손이 헤드트릭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